Okay, when I first started looking at this paper, I just wanted to tell the story of the Hangul translations of the daily ceremonies and how she went about producing them. To be honest, I'm in awe of her translation of the Thousand Hand Sutra, and I think it's an incredible guide to spiritual practice. I truly believe that people will be studying this in 500 or 1,000 years. It's really that impressive. So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the time when she wrote this text. I hadn't seen anything formal written down about those times or how she worked. And I'd only heard a few stories from people who were there in those days. Basically, just secondhand stories. So I dug into what there was. 여기까지 에피소드와 간접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파고들었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번역한 걸 글로 쓰시고 이것을 스님들과 신도분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다들 한글 번역문이 좋다고 했답니다. 이런 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논문을 쓸 때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 크게 숨을 내쉰 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자 연구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과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인 큰 스님이 예불문 한글화를 처음으로 시도하신 분이었을까?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이 일찍이 한글화를 시도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불문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 의식에서 한문을 사용하는 문제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던 한글 정용론과 한문 옹호론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큰 스님의 한글 번역에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설명들은 사실 전통적인 번역이나 주석들과는 상당히 다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보통의 언어학적인 분석이나 비교는 큰 스님의 작업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스님의 한글본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큰 스님 본은 원본과 뭐가 다를까요? 작업 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는 것 외에 예불문에 대한 스님의 견해나 작업 과정에 대한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인 큰 스님은 1977년 말부터 한글 번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때가 불교계 전반에서 예불문 한글화 작업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1980년대 초기보다 앞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는 불교 경전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이 해방 직후부터 1945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운허 스님이 한글 불교 경전과 불교 교재를 일찍이 1956년 출판하였는데 아마도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 다음 1962년 새로이 출발한 대한불교조계종단은 불교 경전의 한글화를 3대 주요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필요성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던 한글본을 고려하게 되었을까요?
한글본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겼을까요? 예전에 소작농이던 사람들이 사회 유동성이 많아진 산업사회에 갑자기 진입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따른 어려움, 즉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이런 한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1980년대에는 불교 예불문의 한글 번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월운 스님의 미출판 한글 모음집이 1981년에 있었고 1983년에 광덕 스님이 처음으로 한글 예불문을 내놓아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모음집이 여러 개 나왔는데 1986년에 월운 스님본, 1987년에 한마음 선언본, 그리고 적어도 다른 두 가지 번역본이 1988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글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본의 채택은 드물었고 조계종에서는 한글 예불문 최종본을 2014년이 되어서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전통적인 한문본을 선호했고 다양한 한글 번역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표준이 되는 한글 예불문을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이면서도 우려가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문본은 모두가 똑같이 운송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모두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을 이해하는 정도가 각자 수행의 깊이에 따라 다르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죠. 이건 수행의 다른 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요. 굉장히 다른 해석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나중에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행컨 스님의 번역 과정을 연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1977년 말에 번역을 시작하셨고 반야심경과 천수경부터 착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두 경전을 전부 번역하셨습니다. 약간의 검토 뒤에 스님의 한글본이 등사본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스님들과 일반 신도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글본이 예불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의 예불문 모음집이 1987년에 출간되었을 때 모든 예불문을 해놓았지만 한글 예불문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아마도 돌아가신 이재영 사무장님이 한글 예불문의 덜 중요한 부분을 한글로 작성해서 그것을 큰 스님께 제가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예불문 중에서 칠정례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뜻이 깊고 표현도 너무나 그윽해서 분명히 큰 스님의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스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침 종송의 경우는 큰 스님이 분명히 작업하신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전통적인 원본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법성계와 무상계의 경우는 한문 원문을 직역한 것이고 큰 스님의 독특한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상세히 검증하신 후에 제가 하셨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전통과 혁신적으로 다르고 현대화된 예불문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불은 다소 지루합니다. 그리고 제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전통 예불문이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불을 전부 다 한글로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서 큰 스님 가르침에 등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90년대에 스님은 금강경도 번역하셨는데 전통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학자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뜻이라도 그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대인큰스님 같은 분이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나 사슴이 하늘을 날고 있는 용이 품은 뜻을 알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예불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다른 감흥이나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젊은 층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불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예불문 문구들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으면 삶의 지침이 필요할 때 그 문구들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영어든 한국어든 대인 큰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요한 물 흐름과 같이 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면 어찌 이 세상이 영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대인 큰 스님 예불문 번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언급하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큰 스님 말씀입니다. 인용해 보면 그러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모두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집을 해서 그저 비는 걸로만 만들지 마세요. 법성계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존성도 그렇게 좋은 말이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아주 비는 걸로만 해놨지요. 그나마 그냥 원문으로 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저는 밖에다 대고 비는 식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 교회에 예배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그저 부르는 이름들이 다를 뿐이죠. 그럴 땐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마치 속옷을 뒤집어서 입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글쎄요, 이 석연치 않은 느낌은 뭘까요?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대인 큰 스님의 반야심경 한글본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반야심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큰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은 아마도 1300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첫 줄을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 마음은 밝았으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재로이 행하시는 한 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데 비추어 보시니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고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건나니라. 한글 표현이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까 고민하지만 한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얼핏 보면 원문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통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 따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렇지만 큰 스님 번역본이 정말 원문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것일까요? 제가 큰 스님 본을 한문 본과 비교하면서 알게 된 것은 큰 스님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입 부분에서요. 첫째, 큰 스님은 보통 관자세보살로만 되어 있는 말을 한글 글자 하나하나의 뜻으로 풀어내어 보셨습니다. 번역하셨습니다. 관은 살펴보다, 자재는 어느 곳에서나 걸림없는 작용을 하는 행으로 보살은 우리들이 지닌 본성품이 이 세상에 놔두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 스님 번역에서는 보통은 반야의 지혜로만 되어 있는 것을 반야 지혜의 작용으로 수정하셨습니다. 대인 큰 스님은 반야 지혜를 뜻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 마음은 밝았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스님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구들을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깊은 뜻으로 다시 살려내 표현하셨습니다. 아니었다면 그저 명사들의 나열이거나 어떤 이름이거나 어떤 개념으로만 남겨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큰 스님의 번역은 우리가 내면부터 본래부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혜의 작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이가 조금 나오니까 속도가 빠르지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오온에 대한 혁신적인 재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수상행식에 대한 혁신적인 재해석이죠. 보통 오온은 한 개인의 존재와 육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행 스님은 이것을 만물만생이 함께 연결되어 같이 흐르고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여 돌아간다. 제가 보기엔 이런 표현은 너무나 흥미롭고 논리적입니다. 계시라도 받은 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부분에 적용되는 진실은 무엇이든지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실이다. 이것이 제 생각엔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대승불교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일체를 포괄하는, 일체를 감싸는, 만물만생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전체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대인 큰 스님의 천수견 번역도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언급할 수 없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제 논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대인 큰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조용한 곳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테이프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천수경의 문구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마음선언 대중 중에 영어를 가장 능숙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에 계신 해각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고 스님의 이 논문은 대인 큰스님의 한문 경전을 뜻으로 풀어 한글로 옮긴 것에 대해서 쓴 최초의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런 연구를 훌륭하게 해주신 청고 스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논문 중에서 제가 조금 포커스를 뒀던 것은요, 청고 스님이 논문에 대인 큰스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한문경전을 뜻으로 풀었나에 대해서 대인 큰스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인 큰스님은 이렇게 뜻풀이를 한 이유를 사람들의 차원이 높아져서 지구를 구할 인연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수경의 대비주는 일체재불의 마음이 대인 큰스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풀이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저자와 하나가 되어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번역학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번역 방법이며 최고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대인 큰스님의 말을 듣고 나면은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대인 큰스님과 같은 깨달은 자의 말을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고 스님은 이번 논문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당신 가르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상무아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종식한다면 당신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티베트 불교의 터루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루톤이란 보물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학적으로 전통적인 해석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뜻풀이 반야신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논문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속에서 결국 뜻풀이 천수경이나 뜻풀이 반야신경이 부처님의 의도를 진실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큰스님의 참되고 깊이 있는 뜻풀이 의도와 그리고 신비하게 보일 수 있는 뜻풀이 방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고심한 청고 스님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 학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정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전에서 근거를 찾아서 인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터루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대인 큰스님과 유사하다고 논문에 쓰고 계신데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고 스님의 논문을 읽으시고 동국대학교의 조호영 교수님께서도 토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큰 스님의 예불문 번역은 독자 중심의 화용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종교적, 수행적 차원에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쓰고 계시고요. 또한 번역학에서 번역은 다시 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ewrite라는 그런 theory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큰 스님께서
이 뜻풀이 작업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조호영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활용적인 방법과 그리고 다시 쓰기의 방법은 앞으로 대행 큰스님의 번역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조금 평소에는 과학 입장에서는 뭐가 시작할 때 저 위심적인 저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사실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 것 같다 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틀릴까 이렇게 보여요. 뭐가 문제들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컨스님께서는 저 22번생 23년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체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서도 틀린 게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뭐 이해 못한 게 하고 아 이해한 게 중에 다 맞다고. 그래서 컨스님께서는 이렇게 천수경이나 판열심경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뭐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을 때 긍정적인 입장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맞다고 생각하니까 왜 전통판하고 조금 다르게 보인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긍정적인 이유가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논문 쓰려고 하기 전에 저 뜻슬픈 판열심경하고 판열심경 차이가 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아 환자제 보사 이렇게 따로따로 다 번역하셔서 처음에 알게 됐었어요. 또 프라냐파라밀타 그냥 완전히 그렇게 다르게 뜻으로 다 풀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흥미로웠었어요. 근데 만약에 컨스님 하는 스타일과 전통 스타일 아니다 이것 입장하면 왜 그렇다고 한 이유가 수없이가 찾았었어요. 뭐 이 누구 이렇게 번역했는데 컨스님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컨스님이 무지 깨우친 분이 아니까 뭐 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이미 그 수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밑에서 나는 그 수준이 그 판단할 수준이다 한 뜻이죠. 그 조금 바보 소리. 뭐 진짜 아까 물고기들 뭐 용도 뭐 하는지 뭐 얘기 같이 그래서 그냥 금전적으로부터 보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많이 배웠어요. 또 금전 입장부터 시작하니까 이유도 저절로 나와요. 아 왜 그렇게 될까 저 아 그런 것 같다 또 한계도 많이 있었어요. 또 사실 그만큼도 했고 또 얼마 많이 남은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편에는 컨스님께서 이거 여쭤보면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곳에서 그렇게 시간 신경 쓰면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우리가 컨스님 잘 모르셨던 분들 조금 자신감 신심을 조금 생길 수 있게끔 왜 그렇다 보여주는 게 좀 그런 가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좀 시간이 끝났으니까